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선교사 연합해서 우리에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이 밤에 우리 온 한국교회 함께하는 이 미스바 밤샘 철학 기도회 통하여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CBS 김윤호 사장님과 CBS 임원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을 8시간 동안 생중계를 통해서 전 한국교회가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집에 대해서 좀 걱정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사장님 들어오셔서 완전히 순복음으로 바꿔놨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CBS를 통해서 주님 영광이 온 천에 들어가시도록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 출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 주례사의 결론은 기본 3명, 권장상 5명입니다. 우리나라가 3명 이상은 나야 이 나라가 되는데,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선교사님 보통 3, 4시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선교자가 부흥하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낳을 수 있는 만큼 6, 7도 좋으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을 때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모슬렘들은 여섯 일곱이 기본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안 한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대사 아케바 토르하고 만나서 대사님과 얘기해 보면 늘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3.5명이 목표인데 지금 옆에 아랍권은 여섯 일곱 명씩 나와서 목표를 더 올려야 되겠다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 보면 넷, 다섯, 여섯 다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19만 쌍밖에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43만 명이 태어나야 1.0인데, 다시 말하면 86만 명이 태어나야 2.0인데 갈 길이 멉니다. 지금 23만 명 태어났으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아이를 많이 낳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스바 기도했는데 출산 장려 운동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근심이 근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명령입니다. 명령. 문제를 만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무너져서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예선함이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걱정을 다 물리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민의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우리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 통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무슨 통금이 뭐예요? 그런 눈을 쳐다보시는데 그 당시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차도 다닐 수 없고 통행할 수도 없고 그때는 집에서 쉬고 잠을 자도록 아예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놔서 통금을 위반하면 붙잡혀 갑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누구도 거리를 다닐 수가 없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어차피 집에 못 가니까 새벽 4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용희 목사님께서 먼저 설교하시고 그 다음 12시부터 4시까지는 김성화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 간증시키면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자시 해갖고 시간이 길어서 고만하라고 고만하라고 땡 하면은 간증하지도 못하고 끝나고 내려가고 자다 졸다 깨다 하면서 새벽 4시까지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 모두 기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발전할 때 교회가 먼저 부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밤새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염려가 지고 다 막혀버렸더니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삶 안에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주께 간구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라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 받은 음성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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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내가 죄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 탐심과 내 마음의 죄와 허물을 지닌 채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통회자복하고 저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께 주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밤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로 8절로 말씀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다음날 아침에 그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소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소들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대. 밤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감옥 안에 광채가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참 베드로는 천하태평입니다. 다음날 아침이라면 자기 목 사형당해 죽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깨웠습니다. 깨어나 꿈이가 생겨서 눈을 떠보니까 딸을 따라 나오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따라갑니다.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밭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따라가다 보니까 첫 번째 문이 척허덕 열리고 또 따라가 보니까 두 번째 문이 또 척허덕 열리고 또 따라가 보니까 세 번째 문이 척허덕 열어서 가보니까
이미 길거리에 남았어요. 그래갖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자동문이 생겨난 겁니다. 가면 저것도. 저는 감옥 문이 열릴 때마다 야 베드로의 문이 열리는구나, 감옥 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동문처럼 열리는 것입니다. 그 암의 원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절망의 문이, 문제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 처음에는 꿈인지 생인지 모르고 있다가 밤에 찬바람이 옷깃 속에 들어올 때 내가 꿈인가 생신가 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교회를 갑니다. 그때는 교회가 마가 요한의 집이었는데 큰 저택이어서 그곳에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이 어머님과 함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냥 젊은 청년이 오토바이를 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옆길로 살짝 들어섰는데 저쪽에 오른쪽 정면 충돌해갖고 넘어졌는데 그나마 또 헬멧을 안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어져가지고 이대목봉도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선생님 살가망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탈출해 왔는데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어찌 이 같은 일이 생겼냐고 통곡하며 우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병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의사 선생님은 2, 3일 못 버틸 것이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평생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청년이 머리가 깨어서 죽어가는데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머리가 열린 채로 아직 닿지도 못하고 그냥 붕대로 싸매놓고 누워있는데 가니까 완전히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온 구역시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이후로 좋아져가지고 완전히 완쾌가 되어서 할렐루야. 2, 3일 내로 죽는다고 한 의사가 자기가 이대목동병원에 이런 기적은 처음 본다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돼서 나와가지고 어머니는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고 청년도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도할 때 빨리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 얼마큼 성장한 그 믿음 분량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감사가 떠나면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앞에서 절망의 상태로, 문제가 많은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다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할 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감사할 때 문제가 변해 응답이 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이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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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왜 미국에 잘 사느냐? 지금 문제가 좀 많아요. 참, 동성애도 허락했죠. 또 마리파나도 허락했죠. 그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하나님 미국을 붙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기독교의 신앙, 감사 문화입니다. 그냥 입만 하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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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감사의 천국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해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혼내줘야 되는데 감사하니까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은 거지도 수준이 높아요. 그래갖고 거지한테 1불짜리 주면 God bless you. 아이고, 거지가 우리를 축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가서 미국에 가서 달러 줘보세요. 5불짜리 주면 더욱을 하늘 펴고 God bless you. 여러분, 미국 가면 거지 수준이 싸고 남을 축복하고요. 영어도 잘하고요. 가보니까 왜 복받게 잘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나라, 땡큐가 있는 나라. 그 땡큐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땡큐, 땡큐 지저스, 땡큐 지저스. 제가 리전스 대학교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매년 교육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점심시간 되니까 아, 내가 대표 기도하겠다고, 내가 대표 기도하겠다고. 뭐 식사 기도를 뭐로 하소로 하겠다 그러나 했더니 당신이 하시오 그랬더니 땡큐 지저스 그리고 밥 먹더라고. 참 식사 기도는 짧게 하더라고요. 어느 분은 식사 갖다 놓고 한참 축복도 안 하고 식사가 다 씻고 침이 튀는데 땡큐 지저스 끝났어요. 어쨌든 땡큐 지저스입니다. 할렐루야. 아, 모든 감성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성경 대대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때 응답에 다가오는데 응답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 마음 평안함이 올 때까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야 됩니다. 염려, 걱정이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오늘 밤에 다 평안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평안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샬롬이고 헤어질 때도 샬롬이에요.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하고 주의 평화로 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샬롬, 샬롬. 뒤에 억양만 조금 올라가고 내려오는 차이지 그냥 샬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샬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평안함을 주옵소서. 오늘 밤새워 기도할 때 우리 삼성의 모든 크면서는 떠나가고 절망과 저주와 걱정은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3개국에 676명의 선교사람들이 각 선교에서 살아가다 이곳에 와서 밤새 기도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CBS TV와 함께 방송과 함께 전국에 생중계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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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새워 기도할 때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